영화의 한 장면을 삭제해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영화 학교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강서구 서진학교를 다룬 이 영화, 재편집 없이 기존 그대로 상영되게 됐습니다. 앵커 리포트입니다. 서진학교가 문을 열기까지의 과정 등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. 관객들은 앞으로도 이 영화를 기존 편집본 그대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. 자신이 등장하는 특정 장면을 영화에서 삭제해달라며 한 개인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입니다. 법원은 삭제를 요구한 장면이 가처분 신청을 낸 이의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의 사회적 평가 역시 중대하게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또 해당 영화는 공익성이 크다며 서울 북부지법 제1민사부는 일부 장면을 삭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한편으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. 근데 어쨌든 가처분 신청이 어쨌든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고요. 그리고 함께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영화 학교 가는 길은 지난 5월 극장에서 개봉한 이후 이달 중순까지 전국에서 3만 명 가까이 관람했습니다. 여러 지자체가 단체 관람에 나서기도 하는 등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고 특수학교가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. 학교 가는 길이 지닌 그 영화 자체로서 지닌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재판부가 충분히 공익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요. 정말 우리 사회가 함께 장애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비슷한 역사를 겪어온 또 그 지역들만의 특수성도 함께 좀 고려하는 방향으로 어쨌든 더 많은 분들이 서로의 차이를 조금 이해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.